네, GA 설정 첫 번째 단계인 GA 계정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GA 계정을 만드시기 전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실 경우에는 나중에 필터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목표를 만드실 때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GA를 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반드시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근데 GA 계정을 만드시기 전에는 항상 Gmail 계정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Gmail 계정을 먼저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GA 계정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접속하시게 되면 구글 검색창에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첫 번째 나오는 결과물인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처럼 여러분들 이웹 로그 분석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 로그인 버튼과 그다음에 우측에 주황색 버튼으로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로그인 버튼에 가입을 로그인을 먼저 누르셔서 여러분들 지메일 로그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혀 GA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입하시겠습니까라는 의사를 묻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하기라는 회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GA 계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 나오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계정 만들기를 실제로 눌렀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화면에 접속하실 수가 있죠. 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새 계정 무엇을 추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와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 나오는 것처럼 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계정 설정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GA 같은 경우에는 총 계층 구조가 계정의 계층 구조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계정, 그다음에 그 하위 구조가 속성, 그리고 그 하위 구조가 보기로 나뉩니다. 이 계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Gmail 아이디로 계정을 총 100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성의 경우에는 한 개의 계정으로 총 50개의 속성, 그리고 보기의 경우에는 한 개의 속성으로 최대 25개의 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계정과 속성과 보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만드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브랜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추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계정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속성 설정의 경우에는 속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채널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령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 버전의 웹이 있고 모바일 버전의 웹이 있고 그다음에 앱이 있다라고 했을 때총세 개의 채널이기 때문에 한 개의 계정에서 세 개의 채널, 세 개의 속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성 단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를 추적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부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속성 같은 경우에서 여기 속성에서 여러분들께서 스크립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이름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이름에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브랜드 명을 써주시는 게 보통의 방법인데 여기서는 제가 브랜드 명이라고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브랜드 명을 써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속성 설정에서는 보통 여러분들께서 추적하시는 웹사이트 명을 적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웹사이트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게 PC 같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웹이라고 기재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GA를 하게 되면은 이 이름을 적는 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름을 어떻게 써야지라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팀원들끼리 소통을 잘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명까지 여러분들 웹사이트 이름까지 적어주셨다면 그 밑에 있는 웹사이트 URL에는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예시로 네이버.com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마지막 업종 카테고리가 나와요. 이 업종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산업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업종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보실 수 있는 그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보통 그 5월 한 1만 명 정도의 유저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식음료 분야에서 월 1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웹사이트들과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비교 분석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벤치마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 보고 시간대를 클릭해 봐서 여러분들께서 계신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해줘서 대한민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시간대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고서를 자동으로 이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밑에 쭉 내려보시면 이 디폴트 값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건드실 필요는 따로 없고요. 그 밑에 있는 추적 아이디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누르시면 실제로 이와 같이 약관 동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란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당연히 동의함을 눌러주시면 자,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 추적하실 수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트래킹 코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굉장히 긴 코드였는데 지금은 간소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뷰로만 트래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주 간소한 스크립트가 전달이 되고요. 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index.php 파일이나 아니면은 header.php 파일에 헤드 태깅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페이지의 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페이지 수가 줄어드든지 상관없이 모든 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이 추적 아이디가 별도로 나오고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구글의 제품들과 연동해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 추적 아이디를 꼭 사용하셔야 되만 사용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추적 아이디를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삽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추적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구글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구글에 뭐라고 검색을 해보시냐면, 자, 웹스토어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크롬 웹스토어 확장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태그 어시스턴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 어시스턴트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우측에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크롬에 설치가 될 텐데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확장 프로그램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실제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정상적으로 태그가 설치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GA 태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이제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추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태그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이 웹사이트 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태그 어시스턴트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레코드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웹사이트에서 움직이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저 태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기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정한 이 상품을 클릭을 하셔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태그 어시스턴트에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지금 애널리틱스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현재 애널리틱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태그 자체가 현재 오류가 있어서 살펴볼 필요성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태그 어시스턴트까지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추적하시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제대로 추적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GA 태그를 웹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맨 하단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관리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정은 최대 10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아래에 새 계정 만들기라고 나오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속성도 최대 50개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도 최대 25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